캔디 크러쉬 소다 115 스테이지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에는 세로줄무늬를 활용해서 밑에 쪽에 얼음을 벗겨주시는 것이 좋고, 그 뒤에는 이제 사탕껍질을 이용해서 다 부셔주세요. 뻥뻥뻥뻥. 이번 스테이지가 캔디 크러쉬 때도 나왔었어요. 똑같은 스테이지가. 근데 그때는 이제 미러볼이 아니라 물고기를 만드는 공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스테이지가 조금은 더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. 다 부셔줄 거지? 너만 믿는다. 인정 좀 잘했다. 선방했어. 이제 남은 곳은 물고기를 이용해서 공략을 해줄 생각입니다. 단일로 해도 되겠죠? 오케이. 왼쪽으로 갈아. 수고하셨습니다.